017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동사의 사업은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정보통신사업 등의 무선통신사업, 전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서비스 등을 포함한 유선통신사업,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의 기타 사업으로 구분됨 시장 점유율은 무선통신사업, MVNO 제외, 약 4%, 초고속인터넷 부문은 약 29%, IPTV 부문은 약 31% 수준임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SK텔링크, 11번가 등을 포함한 48개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무선통신사업과 유선통신사업,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무선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로 확고한 시장 지위 지속 대시 유선통신 사업 관련 2006년 7월 TV 포탈 사업 상용 서비스 개시 및 2008년 9월 IPTV 사업 허가를 받아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SK텔링크, 주, SK브로드밴드, 주, PSN 마케팅, 주, 홈앤서비스, 주, SK스토어,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5g, IPTV,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가 등에 따른 유무선통신 부문의 성장에도 반도체 및 UICT 부문의 인적 분할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원가 구조 개선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이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유무선통신 부문의 가입자 증가세 지속 및 AI/디지털 플랫폼 등 신사업 부문의 성장 본격화 등에 힘입어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2월 6일 기준 개장 전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은 10조 14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텔레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4위입니다. SK텔레콤의 상장 주식수는 2억 1883만 3,144 주입니다. SK텔레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텔레콤의 퍼은 10.73배이고 추정 퍼은 1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2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20원이고 추정 EPS는 4,02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52,7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3,87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 08억 원, 12,486억 원, 13,87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607억 원, 15,000억 원, 24,190억 원입니다. SK텔레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0번지 59%이고 유보율은 79,389.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2023년 2월 6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46,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6,3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의 종가는 46,350원이며 주가가 SK텔레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종가는 46,350원이며 주가가 SK텔레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SK텔레콤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 스탠리에서 204,146주, UBS에서 154,0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438주, 키움증권에서 42,214주, NH투자증권에서 33,09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11,04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94,538주, 모건스탠리에서 75,944주, 키움증권에서 62,26주, 삼성에서 45,4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51,3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8,43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K텔레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